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잘 관찰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약간 멈칫멈칫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을 계속해서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인을 보면서 그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성령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뭐 특별히 질문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보시더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서 그럼 보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지혜를 지혜롭게 하는 그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들을 그들은 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질문에 대답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것을 만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느낌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그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 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던지 갑자기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믿음을 이 시몬에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말은 사실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선포하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서 이 반석을 도와서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도와주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쩔 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방법으로, 또는 어떤 때는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하게, 또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게, 또 어쩔 때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그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떠한 컬링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조그만 음성을 점점 더 크게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참석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참 이게 사는 맛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의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모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처럼 제사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깎이는 그 고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willingly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하고 있는지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조금은 더 가벼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죠.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사랑과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가실 때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 슬피 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를 위해서 울지는 마십시오. 그 대신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셨고, 또 너무 동정심이 발동해서 우셨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셨고, 또 사랑한 사람들의 그 고통 갑자기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같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돼서 어떤 죄를 하나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를 또 짓고 계속돼서 지어간다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죠. 이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 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약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됨으로써 그 죄로부터, 죄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실 수 있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면서 이 죄를 무찌를 수가 있었고 죽음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을 의지 또는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셀프 컨트롤, 자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입니다. 의지로도 하고 결단으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싫다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좀 편한 삶을 버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충실히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성경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결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때건 그렇지 않은 때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느끼건 좀 안정되건 또는 좀 슬프건 고난을 받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건
또는 부유하지 않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레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들로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끔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들이 그 사랑하는 그 길로, 그 어려운 길로, 그 좁은 길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요한이 봤던 그 성령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